이혼녀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쉽게도 그 순간은 새롭게 만난 썸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연애 안 하면 연애세포가 죽는다면서 가벼운 만남이라도 시작하라는 댓글도 달아주셨지만 저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비양육자로 생활하면 시간도 자유롭고 몸도 자유로울 텐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몸이 자유롭다고 해서 저의 생각과 마음도 자유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들 방학이라서 총 5일을 함께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폭 안기는 아들과 그 뒤에서 웃으면서 엄마 눈을 바라보고 걸어오는 딸을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와의 수다를 기다렸단 듯이 딸은 폭풍 수다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더운데? 우리 차 타고 가자. 시원한 데로 가자. 그치? 시원한 주스 마시러 갈까? 어쩌 가자. 엄마 손잡고 갈까? 첫날은 무리한 스케줄 잡지 않고 집에서 멀지 않은 베이커리 카페를 방문했어요. 시작부터 매운맛이에요. 둘째는 안아달라고 울고, 첫째는 머핀을 떨어뜨리고요. 용인에 위치한 어로프 슬라이스 피스인데요. 빵 맛집이라고 해서 왔지만, 딸은 언제나 그렇듯이 소금빵을 샀고요. 딸기 우유도 하나 샀어요. 이거야? 포크 저기 챙겼어, 아들아. 가. 이거 포크 줘, 빨리 줘. 가족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아서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재빨리 찍고 있어요. 야외도 있는데 날씨 좋을 때는 야외에서 뛰어놀아도 될것 같은데 지금은 잠깐만 나와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 때문에 후다닥 영상만 찍고 말았어요. 잠깐 의자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안 오겠다고 하길래 결국 셋이 잘 나온 사진은 찍지 못했고요. 이게 일상이고요.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온 김에 야외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숨이 턱턱 막혀서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빵다 먹었어? 아이고, 오후에는 집에서 밥 먹었어요. 돈가스 킬러인 딸이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해서 주문해줬고요. 매미 둘째 날은 인사드리러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때? 어머, 앉았어, 우리 딸. 어머머. 아들, 시원합니까? 발바닥 어때? 아이고! 어? 고모 시원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 밥 시간이라 배고프다면서 행운을 외치고 있네요. 밥 준비하는 동안 잠들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밥 달라고 하길래 얼른 밥부터 차려줬고요. 전에도 집에서 딸 머리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끝에만 살짝 말아줬어요. 너무 살짝 말아서 한듯안한듯 하더라고요. 다음에 머리 더 길면 그때 다시 해주겠다고 했어요. 집 근처에 리프 패럿이라는 앵무새 카페가 있어요. 우리 꽁지들, 우리 꽁지. 들어가 볼까요? 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딸에게 물어보니까 가고 싶다고 하길래 에어컨 빵빵해서 실내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앵무새 카페를 방문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아기들이에요. 네. 앞으로 10살까지 살수 있는데 뒤에서 올리면 신기하다. 바로 올라옵니다. 너무 신기하다. 딸은 씩씩하게 돌아다니면서 새들한테 모이도 주고 구경하는데 아들은 아직은 무서운지 제 다리를 붙잡고 바짝 붙어 있더라고요. 아들 이래도 새가 무섭긴 할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정이 아마도 둘째보다 첫째 위주로 체험을 하러 가거나 스케줄을 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말 못하는 아들보다 첫째의 의견을 수용해서 오게 됐고요. 사장님 부부께서 너무나 친절하셨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덕분에 편하게 있다 왔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결코 편하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한 사람당 1시간 가격이 음료 포함 9,500원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방문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앉아있으면 새 두 마리를 앉아서 핸들링 할 수 있게 앞에 놔주셨고 다른 큰 새들은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좀 무서웠는데 작은 새들은 핸들링도 쉬웠고 가까이서 보니 엄청 예쁘더라고요. 엄마 앵무새는 여기 있잖아. 동물원이나 수족관 가면 항상 딸이 물고기나 강아지는 키우고 싶다고 졸라댔는데 새는 웬일인지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키우고 싶다고 해도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지만요. 새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힐링도 되고 영상으로 많이 남기고 싶어서 계속 찍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지네요. 1시간이 순삭이었어요. 저희는 30분 연장을 더했고 총 1시간 반을 앵무새 카페에서 보냈어요. 아들은 아직 무서워해서 저와 거의 붙어 있었고 딸은 돌아다니면서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구경을 했고요. 평일인데도 아이들 방학이라 그런지 손님이 꽤 있었어요. 리프페럿이 프랜차이즈라서 지역마다 검색하면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2세의 카페 데이트 가고 싶은 분들은 추천합니다. 먹고 있어. 위로죠, 위로. 이런. 얘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먹이를 준 것도 아닌데 저렇게 머리를 흔드네요. 먹이를 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저렇게 애교 짓을 하더라고요. 엄마, 너 진짜 예쁘다. 아. 아들이 졸린 건지 딱 붙어서 있더라고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안녕. 끝에는 꼬불꼬불해. 건물 1층에 왜 문구점이 있는 걸까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일단 들어가서 방학 동안 같이 놀거리가 있는지 구경해봤어요. 딱히 필요한 건 없어서 구경하고 나왔어요. 엄마 같이 누울까? 이거 전부 다 금이야. 수저다. 금수저. 집에 와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딸이 갑자기 엄마 반지랑 목걸이 보여줘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 중에 한 집에서 살 때 전남편이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온 집안을 다 뒤치면서 돌반지를 찾은 적이 있거든요. 전남편이 딸을 안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너의 돌반지를 훔쳐갔나 봐, 경찰 불러야겠다 라는 말도 하면서 집 전체를 다 뒤진 적이 있거든요. 딸이 갑자기 그 기억이 났던 건지 보여달라고 하길래 꺼내서 보여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야. 뭐냐면 우리 딸이 이번에 엄마한테 투정을 안 부리고 엄마 말에 바로 오케이 해주고 엄마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엄마 기다려주고 그래서 엄마 감동받았어. 그치? 자꾸 이렇게 감동 줄 거야 우리 딸? 네. 엄마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잖아. 마와 사랑해. 리로 와. 비염이 심한 딸을 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녁에 병원을 갔어요. 이미 늦은 시간에 방문한 거라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녁은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해서 피자와 파스타 주문해줬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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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도 사랑해. 어차피 아이들은 한 조각도 다 못 먹어서 조금 먹이고 자기 전에 배고프다길래 밥이랑 반찬이랑 또 먹었고요. 이걸로 이렇게 때리면 아야 하겠지? 안 되는 거야? 엄마 봐. 절대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이거야. 너무 예쁘다. 저는 모르는데 딸이 아이브 좋다면서 멤버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 어제도 그냥 잠들고 아까 낮에도 안 잔다더니 잤어. 오늘 얘는 할머니 집 갈 준비 다 됐어. 공주님 식사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엄마. 왜? 엄마. 어? 강렬이 오빠? 네. 내려와. 네. 승민 안녕.
셋째 날은 사촌 조카가 오기로 했어요. 몇 달 전에 다녀온 평촌 라바파크를 또 왔어요. 주말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한가하고 좋더라고요. 중간에 마술쇼, 로봇 댄스쇼를 하거든요. 엄청 재미있다 이건 아닌데 어린애들은 한 번쯤은 보면 좋을 것 같은 정도였어요. 평일 3시간 가격과 주말 2시간 가격이 동일하고요. 밥을 먹으면 1시간 추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셋째 날 여유 있게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미 두 번째 온 곳인데도 아이들이 재밌게 놀더라고요. 키카 특성상 음식들은 전부 고칼로리의 가공식품들만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아침밥을 든든히 먹이고 와서 그런지 애들 모두 많이 먹진 않더라고요. 아들은 아들답지 않게 애교가 넘치고 딸은 딸 같지 않게 든든한 게 어쨌든 아들과 딸의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둘째들은 첫째 행동을 따라하잖아요. 딸이 엄마 챙겨주는 모습을 본 아들이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기서 멈출게요. 가면 누워요. 엄마! 너무 무거. 하나 둘! 그냥 하나 잘. 오! 와! 다시? 안 들려? 응. 어떻게? 오! 역시 남자아이들은 공놀이를 좋아하네요. 다행히도 1층이라서 층간소음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고요. 크크크 치킨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는 애들이 남긴 거 맛만 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촌 동생과 엄마는 해물찜을 먹었고요. 와, 살인더위다, 살인더위. 네, 개판입니다. 아이들이 애견 카페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딸과 아들들 번갈아서 안아줬고요. 사장님께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면 테이블에 아이들 앉혀도 된다고 하시길래 딸은 거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 잘한다. 강아지 진짜 잘한다. 지금 휴가철이라서 강아지 맡기고 휴가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보다 더 많은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종류도 다양했고 다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 너무 순하더라고요. 원래 강아지 한 마리면 예쁘다 예쁘다 할 텐데 무리로 몰려드니까 아무래도 애들은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발톱으로 긁어서 조카 다리에 스크래치가 났고 딸도 살짝 긁혔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서 못 내려오더라고요. 만지고는 싶은데 막상 내려가 하면 막 달려드니까 그건 무섭고 집에 가도 된다고 하는데 가기는 싫다고 하고 조금씩 적응하는 아들은 돌아다니면서 만져보기도 하고요. 아들 뒷짐지고 서 있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나요? 동물을 키운다는 건 아이들 정서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알려줄 수 있고 좋은 친구도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제가 여유가 되고 아이들과 함께 할 날이 온다면 그때는 강아지를 입양해볼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커가고 저와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기특하고 대견하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나도 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 둘 다 노산에 낳았지만 무탈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둘째 임신 초기에 교통사고가 나서 하혈했고 유산할 뻔했거든요.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였었고 유산되지 말라고 산부인과에서 약 처방해주셔서 잘 버티다가 10개월 다 채워서 나온 건강한 아이예요. 엄마한테 와. 아이고, 그래. 다 울었어. 이제 가서 기분이 좋아졌네. 그렇게 사촌 조카네와 굿바이 인사를 하고 넷째 날 밤은 아이들과 셋이 보내고 싶어서 다시 저희 집으로 왔어요. 이제 냄새하자, 우리 아들 땅. 짜잔. 엄마 바지 입었죠? 얼른 바지 입어. 우리 가자, 우리 찜질방 가자, 오늘. 딸이 유튜브로 본 건지 밀크티 노래를 부르길래 공차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북수원 온천을 갔답니다. 물놀이를 가고 싶은데 당장 어딜 가자니 너무 덥고 예약도 안 되고 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찜질방이에요. 사실 주말에 가족여행으로 캠핑장 예약을 했었는데 아버지 수술하시고 회복하는 기간일 거라 생각해서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수술도 못하고 캠핑도 못 가게 돼서 저희는 찜질방을 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벌써 세 번째 방문한 건데 올 때마다 잘 놀아주고 찜질방보다는 목욕탕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온탕, 냉탕 번갈아 가면서 놀았고 아들, 딸 모두 재밌었다고 다음에 또 가자고 하네요. 일요일 오후 되니까 아이들로 바글바글했어요. 다들 휴가를 여기로 오셨나 봐요. 아마 저희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벌써 아이들 갈 시간이더라고요. 집에 와서 서둘러서 밥 해주고 먹이고 보낼 준비를 해요. 이 시간이 가장 힘들고 안 왔으면 하는 시간이에요. 딸도 가야 하는 시간을 아는 건지 이 시간이 되면 제 앞에 앉아서 저와의 시간을 더 보내고 있어요. 이번 방학 너무 즐거웠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는 엄마와 더 많이 자고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해주고 엄마 사랑해요 라는 글을 여기저기 적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아마도 아빠한테 가서는 아빠 보고 싶었다고 말하겠지만 이게 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여전히 분리불안 증세가 남아 있었지만 딸은 그새 부쩍 큰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6살인 딸인데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보면서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줘서 고맙고 기특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냄새 가지고 보여줘. 응? 진짜? 아들, 목마는 뭐 태워주는데? 태워줄게. 응? 한번 해볼까? 응. 해볼까? 저 소파로 가봐. 네. 안 돼. 원래 간다고 또 만나? 안 돼. 안 돼. 그치? 안 가고 싶어. 그치? 엄마 열레 밤 자고 또 만나?